2019년 12월 23일 현재 새벽 3시 45분 정도 됐네요. 자,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좀 잠을 좀푹 자려고 했는데 제가 평상시에 하루 한 2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않은 지가 지금 벌써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그렇게 이런 방송을 하면, 그리고 가끔마다 카페 회원이 찾아오면, 형님,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안 자요? 그리고서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하루에 2시간 자도요, 안 죽습니다. 예전에, 제가 성공을 가장 빨리 하는 비법이 무엇인가, 24살에 군대 제대해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대 정주영,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타계하신 김우중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런, 아무튼 성공하려고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인천에 저 배다리 쪽에 동인천역 배달이 쪽에 가면은 중고서점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예전에 그 발자취가 아직까지도 중고서점이 있습니다. 자, 거기 가서 1,000원, 2,000원, 그때 당시에 1,000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그 중고서적 성공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 이렇게 해서 한 20권 넘게 모조리 아무튼 그냥 그 대기업 자서전을 사다 놓고 독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가슴 속에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던 분, 그리고 내가 이분을 꼭 닮아서 이분을 능가하는 그런 기업인이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산 지가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제 나이가 56이니까 31년이 된것 같습니다. 맞나? 26에 56이니까 대충 한 30년 됐네요. 자,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은요,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대한민국이 이제 전 세계 경제계열 10위권 안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나락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이유, 이건 세상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알고 있는 일이죠. 고도성장이라는 게 어느 단계에 가면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렇게 쉽게 전 세계 1위, 미국을 앞서가는 그런 시기가 앞당겨질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 거쳐야 하는 길이 바로 이 금융시장입니다. 이 금융시장을 전 국민이 목적으로 삼고 이렇게 돈을 굴리지 않는 이상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 아닙니까? 돈 갖고 돈 버는 게 가장 빠른 거 여러분들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노동력으로 벌고, 그 다음에 제조업으로 나라를 부국시키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가능하죠. 선진국에서는 절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 누구든지 부자는 되고 싶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거꾸로 시계를 거꾸로 놓고 옛날을 생각한다면, 제가 20대 24살에 군대 제대해서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나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누구나 금융으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세상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시대가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뭐 쉬운 얘기로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를 하든 아니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든 무조건 돈 갖고 하루에 일당을 벌어서 푼돈을 벌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늘려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고도성장을 하는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고도성장을 했던 그 기업, 그다음에 그 기업가한테 들러붙어서 여러분들이 밥벌이를 했듯이 이제 앞으로는 고도성장을 할 수 있는 금융업으로 돈을 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옆에다가 내 지인으로 두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같이 걷겠다. 저 사람이 걷는 길에 내가 옆에서 발자취를 하나 턱 얹혀놓고 같이 그 길을 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올바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 옆에서 발을 담궈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에다가 듣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항상 움직인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의 지인으로 만들고 자주 인간관계를 맺다가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왼쪽 파워포인트는요, 이거는 ETF입니다. ETF. ETF라고 하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시켜드리는데, ETF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대한민국의 코스피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릴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오늘 상승장이다 그러면 상승장에다가 매수를 하면 이런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주식회사 관성, 지금 현재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지금 86일째, 아 88일째인가 됐는데요. 누적 수익금이 이제 7억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8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누적 수익금이 7억입니다. 그러면 365일을 따진다 그러면 이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이건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 방장을 맡고 있는 지금 현재의 주식회사 관성의 수익구조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대표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자, 왼쪽에서 보이는 이 수익률, 이것은 주식 수익률하고 돈이 되는 주식 수익률하고 종합주가에다가 배팅한 파생상품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해외 선물입니다. 크루드 오일인데요. 이 왼쪽에서 10만원 수익이면 이 오른쪽은 무조건 10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수익금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주식회사,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라고 하는 이 주식카페에서 모든 국민들, 저를 만나고 저랑 인과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제가 돈 버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부를 누리게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되게 된 게 바로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은요, 지금 매달 배당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그러니까 이번 달 주주총회를 마쳤고요. 이번 달 초에 주주총회를 해서 주주끼리 결의가 됐습니다. 자, 주주 결의 사항이 바로 뭐냐면요, 매달 18일 날 삼성전자의 약 3배에 해당되는 배당금을 지불하자. 이게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된 내용입니다. 6%입니다. 연 6%. 연 6%면은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시총 1위 아닙니까? 저희 카페가 삼성전자를 앞서가는 대한민국 시총 1위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안이 이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향후 사내 주주 출자금이 증액이 되면 서서히 배당 비율도 서서히
오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회사 관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가? 자, 재계 서열 1위 탈환 프로젝트, 그 다음에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89일째네요. 89일째. 자, 지난주 금요일 날 324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 전에 이번 달에도 1억 가까운 돈을 벌었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씩 계속 누적 수익금이 매일 벌고 있는데요. 324만 원의 수익이 금요일 날 났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유튜브 동영상에 그 자료를 제가 계속 올렸는데요. 크루드 오일이 이제 아직까지는 상승장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장인데 중대 고비에 지금 놓여 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그 방송물을 보시면 크루드 오일이 최고 고점을 찍을 때 저는 그 구간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지만 일단 중대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서부터 이제 방향이 하방으로 나올 구간이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을 보시면 크루드 오일이 하락장으로 음봉으로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방향이 아직까지는 상승장이지만 하락장이다도 배팅을 할수 없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강하니까 하락장에도 배팅할 수 없고 그렇다고 매수를 하자니 불안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수동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수익금이 약 325만 원가량 수익을 내고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니까 이제 내일이죠. 자, 이제 내일 주가가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 내가 예측을 한 것대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강하지만 중대 변곡 구간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해외 크루드 오일 차트를 보시면 주봉이나 일봉이나 무조건 아직까지는 상승장이에요. 자, 상승 추세가 강한데 왜 나는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일부 했는가? 아, 아직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내일 장 흐름을 보고 아, 이제 언제든지 하락 추세로 바뀔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에다가 강하게 배팅을 하지 말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상승장에다가 약간만 배팅을 하고 언제든지 추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장에 주가가 거꾸로 지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하락 추세로 마감이 끝났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크루드 오일은 해외 선물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 장이 벌써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왜저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게 바로 제가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지난주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하루하루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요. 자, 금요일 날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하락장이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325만 원의 수동적인 대처를 해서 요 정도 수익을 냈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뭐 2천만 원 넘게 수익 났죠. 408만 원, 630만 원, 200만 원, 130만 원, 80만 원. 자, 12월 18일에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840, 550, 191만 원, 138만 원, 86만 원. 자, 12월 17일 1,120만 원, 820만 원, 160만 원, 160만 원, 자, 105만 원. 그래서 이날도 뭐한 2,700만 원 정도 벌었고요. 자, 12월 16일 날 950만 원, 860만 원, 180만 원, 77만 원, 123만 원. 자, 12월 13일도 거의 뭐 3천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났죠. 자, 1,073만 원, 1,168만 원, 249만 원, 134만 원, 124만 원. 자, 12월 12일도 1,250, 530, 220, 85만 원, 34만 원. 자, 이렇게 86일의 자료가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마우스로 이렇게 천천히 내리시면 이날은 뭐 3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자, 매일 이렇게 2천만 원, 3천만 원에서 12월 달에 제가 벌어들인 수익이 12월 달 아직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제 뭐 3주가 됐는데 벌써 3억 가까이 수익을 냈더라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 수익률이 점점 늘어날 텐데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 2020년도에 내년에는 1년 연수익이 얼마겠습니까? 수십억이 넘어가죠. 이제 뭐 89일째인데 벌써 7억이 넘어가는데 이 자본금이 점점 늘어나니까 배팅액도 늘어나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뭐 4, 50억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서 100억대가 넘어가는데 우리 거꾸로 놓고 이야기합시다. 삼성전자가 1년 연수익이요. 약22% 정도 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시총 1위가 된거 아닙니까? 시총 1위가 됐는데 배당이 2.2%밖에 안 돼요. 자, 이제 저희 주식회사 관성이 설립이 된지한 달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십 며칠 됐는데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관성에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이 수익이 재계 서열 삼성전자 1위를 탈환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시총 1위를 탈환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만들어진 게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밥그릇이 아닌 다음엔 대한민국에서 시총 1위를 꿈꾸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 어떤 미친 또라이 같은 놈이 막걸리 한잔 먹고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업을 만들겠다. 이게 가능하겠다, 불가능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런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자, 믿을 수 있는 건딱한 가지예요. 너가 그러면 얼마나 돈을 버는 능력이 있는가? 그 능력을 검증하면 되잖아요. 자, 삼성전자가 제가 자본금이 적어서 그렇지. 지금 이 능력, 이돈 버는 능력으로 앞으로 주주들이 점점 많아지고 회사의 규모가 커진다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면은요, 삼성전자 제가 보기엔 몇년 안에 따라잡습니다. 주식회사 관성은요, 지금 이 영업이익이요, 이게 눈두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게. 자, 삼성전자는 제조업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첨단 금융산업이 아닙니다. 제조업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는 중국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업은요, 이건 삼성전자와의 싸움이 아니라 월가하고 제가 싸우는 거거든요. 월가가 어떻게 해서 전 세계 돈을 긁어가는가, 개미들의 그피 같은 돈을 긁어가는가, 그 사람들의 포지션을 알고 거기에 꼽사리 끼어서 제가 편승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수익률은요, 삼성전자가 제 수익률을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융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금융업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매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제가 열심히 이렇게 돈을 버는 능력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주주 회원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주식회사 관성에 단한 주라도 주식을 사놓고서 앉아서 저 사람이 돈 버는 능력으로 만 백성이 밥벌이를 하고 편안한 노후, 편안한 삶,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부단히도 노력하고 오랫동안 기획했던 그 꿈이 이제 주식회사 관성으로 태어난 지채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주식회사 관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제까지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밥벌이를 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부국 강병이 됐듯이 앞으로는 삼성전자 하나 갖고는 힘들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금융산업입니다. 금융이 돈 갖고 돈 버는 게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뭐 아시죠? 이 고금리의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들 가장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리고 갑질도 잘합니다. 왜? 돈이라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돈을 벌어도 올바르게 써서 올바르게 행사를 해야 국민들한테 신임을 받고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길을 가고자 태생이 된게 바로 주식회사 관성입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은요, 설립이 되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잘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잠시 본문 글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국민기업을 설립하려고 발버둥 쳤던 세월이 바로 10년입니다. 자, 10년인데 주식회사 관성을 설립을 하는데 이번에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서 모은 자금이 바로 출자금이 6,2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설립을 못 하다가 계속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 부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부자들이 거의 없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주식회사 관성을 꼭 차려야 된다. 그렇게 의기투합을 해서 주식회사 관성이 태생이 됐고 제가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계속 주식회사 관성 설립을 했다가 포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출자금이 이건 너무 작잖아요. 이걸 보고 앉아가지고 이 6,200만 원을 출자금을 만들어 놓고 하루에 22시간씩 하루에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하루에 2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데 이 질문을 저한테 지게끔 만드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포기했습니다. 너무 창립 자금이 적어서 포기를 하다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1,000만 원, 500만 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모아가서 주식회사 관성을 차려놓고 제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형님이 고생 좀 하셔라 이렇게 큰 짐을 지게 됐고 그렇게 주식회사 관성은 이제 시작이 된지뭐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시작은 6,200만 원밖에 되지 않았지만요. 주식회사 관성이 태어나고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며칠 되지 않아서 출자금이 3억이 증자가 됐습니다. 증자가 돼서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번에 증자에 참여하신 주주 자격을 갖춘 분의 성함은 비공개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분의 자본, 그러니까 자본금이 3억이 증자가 됐는데 이분의 자산이 제가 얼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현금 자산만 수십억입니다. 자, 보유 주식을 다 정리하면 머지않은 세월에 총 자산을 제게 올인하시겠다. 주식회사 관성에 올인하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붉은 태양 차관성을 지켜보고 있었다.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는 인물이다. 내총 자산이 사라진다라고 해도 후회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받아달라 해서 제가 3억을
증자를 하는 걸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주식회사 관성의 총 자산이 40억을 웃돌게 될 겁니다. 자, 시작은 6,2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벌써 증자금이 3억이 뭐 5배가 한꺼번에 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산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40억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회사의 자본금이 40억이 돌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증자가 앞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규모로 회사의 자본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회사의 자본이 늘어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도 주주로 참여했던 분의 재산 가치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3억에 연 6% 오면 1,800만 원인데요. 삼성전자의 3배의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회사 관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식회사 관성의 선장이 돼서 그 뱃머리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는 그런 패기가 있으면 막걸리 한잔 먹고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대한민국 시총 1위를 능가하겠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이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이건 아무나 꿈꿀 수 없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이런 무모한 도전이 왜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 정주영 회장이 늘 했던 이야기, 너희들 해봤어? 해보고서 그런 이야기 하는가? 라고 반문을 했었던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제가 젊었을 때늘 꿈꿔왔던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융산업도 산업입니다. 꼭 제조업, 몸뚱어리로 까서 일을 하는 그런 업만이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미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전 국민이 금융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 소득 1위가 됐고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제조업 갖고는 절대 강대국이 될수 없습니다. 이게 인프라라는 것이거든요. 자, 국가 경쟁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들어온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3만 불인데 나는 3만 불의 혜택을 받고 살고 계십니까? 못 받고 살잖아요. 못 받고 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금융소득이 없기 때문에 남들은, 머리가 뛰어난 놈들은, 잘 배운 놈들은, 능력 있는 놈들은 금융 혜택이라는 것을 받고 살기 때문에 내 국민소득이 어느 날 3만 불이 넘었다는데 내 주머니는 텅텅 비었는데 어느 놈들은 분명히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금융 혜택을 못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그 금융 혜택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때인데, 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금융소득을, 불로소득을 갖다가 챙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올바른 사람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앉아서 그 사람하고 인과관계를 맺어서 여러분들의 금융소득을, 불로소득을 점점점 늘릴 것인가? 이게 바로 국민소득 3만 불, 4만 불, 5만 불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수 없는 능력이 없다면 능력이 있는 사람 옆에서 인과관계를 맺고 그 사람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그 사람하고 같이 인생 기로를 걸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국민소득 3만불을 앞서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몸뚱아리로는 한계가 있다. 나는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금융소득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 방법을 선택해서 사기꾼들 만나가지고 전재산을 깡통 차지 말고 천천히 벌더라도, 조금씩 벌더라도 안정적으로 내 재산을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그 사람하고 같이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제공하고자 제가 주식카페 나를 따르니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를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누차 부르짖었던 국민기업,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업, 그런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이제 주식회사 관성이 탄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식회사 관성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하셔서 저 사람하고 같이 인과관계를 맺고 그리고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하나씩 하나씩 불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시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기업 대표 쇼핑몰. 자, 이거는 쇼핑몰인데요. 제가 이 쇼핑몰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요, 앞으로 주식회사 관성에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우연찮게 내가 중고장터에다가 내 매물을 내놓겠다, 뭐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뭐 찾겠다, 이렇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 이 빅데이터를 만드는 것을 만들자, 그런 장소를 만들자. 그래서 중고나라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국민기업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무엇이 가장 합당한가. 그래서 제가 이 쇼핑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국민기업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카페에 오셔서 그냥 자주 글 쓰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식회사 관성의 주주가 될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는 곧 주식회사 관성으로 카페 명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꼭 기억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주식회사 관성의 미래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식회사 관성이 준비되어 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